노원구에 14단지에 사는 64살 오정희입니다. 노원구에 온 지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왔고요. 3학년 때 왔다가 저는 이제 또 결혼해서 또 나갔다가 또 들어왔다가 나갔다 들어왔다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. 저는 이제 상계동에 살았어도 엄마가 내보내지를 않았어요. 그래서 주위에 뭐가 있다, 뭐가 배는 이런 거 전혀 몰라요. 상계동에 살았어도 이제 집에 이제 딸 셋에 아들 둘, 이제 우리 남매가 했으니까 엄마가 이제 동네 아이들이 좀 그렇다 해갖고 많이 안 내보내갖고 학교도 여기서 약수동까지, 장춘동까지 다녔어요. 그때 언니는 장춘초등학교, 저는 이제 청구초등학교를 다녔고, 다닐 때는 여기가 버스도 제대로 없었고, 대체로 상계동 산다 그래도 이렇게 상계동 사람을 접한 게 별로 없었습니다. 예, 네, 그리고 제가 일산 가서 살다가 왔을 때 상계동 와서 느낀 게, 아, 너무 형편없다. 지저분하다. 정리정돈이 안 돼 있다. 예? 네? 그런 걸 느꼈죠. 도시 같은 면도 있지만 답답한 면도 있어요. 왜냐면 아이들이 놀 공간이 없어요. 집안에만.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마당에서 그 동네 애들 뭐 해갖고 놀지 뭐 다른 문화 나간 적이 없어요. 어렸을 때는 저희가 이제 그 장춘동에 살았어요. 어렸을 때는. 그러니까 장춘동에 사니까 이제 뭐 가족끼리 많이 이제 그때는 이제 정릉 같은 데가 저기 놀이터였어요. 정릉에 물이 엄청 좋았고 안양천 뭐 이런 데 그런 데를 갖고 우리 저희는 이제 많이 놀러 다녔죠. 많이 놀러 다니면서 아빠가 항상 엄마한테 이제 바지를 입히면 안 되고 항상 저희 클 때는 항상 하얀 원피스에 빨간 구두 그것만 이제 신고 있었고 크면서 이제 마음 아팠던 거는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가 명절만 되면 이제 술 드시면 한 잔 드시면서 슬퍼하시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. 왜냐면 이북에 아버지가 보고 싶고 아버지가 아니고 참 저희 엄마가 보고 싶고 누나가 보고 싶고 형제들이 보고 싶고 아무도 없고 여기 남한에는 아버지하고만 오셨거든요. 할아버지만.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가족이 그리워서 매일 그 슬퍼하시는 모습만 봐왔죠. 명절날은. 항상 아버지가 엄마 그리워했던 거 그 생각밖에 나는 게 없어요. 애를 가졌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. 뭐냐 배에서 너무 차서 제가 커피를 타지 못할 정도로 발로 차갖고 제가 잘 때 항상 배를 쪼그리고 자다 보니까 그 이제 태어날 때 애가 다리로 못 폈어요. 그래서 딱 태어났을 때 발 하나에 하얀 천이 묶어져갖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. 저는 못 봤죠. 분만실에 있었으니까. 근데 이제 식구들은 그걸 보고 놀랬고, 막 의사 선생님들, 뭐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, 정형외과 선생님, 소아과 의사 선생님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다고 이제 저희 엄마가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. 식구들이 이제 제 눈치를 보고.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냥 아예 얼굴만 봤지 다리에 대한 상태는 못 봤는데, 그 다음날, 의사 선생님 오셔갖고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. 괜찮다. 다리 100일 동안 주물러 줘야 된다. 아직 뼈가 형성되지 않아서. 그래, 그게 저희 첫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항상 아에 대한 미안함. 그런 게 있었습니다. 그 하얀천이라는 거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디가 이상했다면 팔이 이상했으면 묶어서 나오고 다리가 이상이다면 그 부분이 천을 묶어서 나가요. 분만실에서. 그러면 사람들의 그 바깥에 아, 이 아이는 어디가 이상이 있다는 거를 신호하는 거죠. 둘째 아이는 제가 너무 딸이 갖고 싶어서 9년 만에 이제 가진 겁니다. 딸 낳으려고 했는데 얘는 배에서 꿈틀꿈틀 놀아서 딸인 줄 알았어요. 근데 태어났더니 또 아들이더라고요. 근데 노는 거는 집에서 꿈틀꿈틀 노는 것처럼 안에서 말썽을 피더라고요, 걔는. 태어났을 때 작은 애가 더 이뻤어요. 솔직한 얘기로 늦둥이니까 너무너무 이쁘고 어머 막 어쩔 줄 몰랐어요. 내가 너무 이뻐서.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커가니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. 이제 뭐 큰 애 같은 경우는 뭐 유학 가고 자기가 알아서 뭐 얘는 또 여행을 좋아해서
웬만한 해외여행을 다 다니고, 작은 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마음이 너무 여리고 착한 반면에 싸우는 걸 잘 싸워서 그런 문제가 조금 있었고요. 근데 이제 대체로 딱 보면 작은 애한테 더 마음이 많이 가요. 큰 애는 약간 좀 남 돕는 걸 좋아해요. 그래서 어렸을 때 홀투 거기 장애인 거기 가서 봉사를 참 많이 했어요. 그래서 봉사도 하고 그런 걸 좋아하고, 작은 애는 봉사보다도 이렇게 어울려 노는 거, 그러니까 뭐라고 특징이라고는 딱 말할 거는 없어요. 그냥 노는 거, 오직 놀고 같이 어울려서 노는 거. 봉사하고는 좀 안 맞더라고요. 큰 애는 한 2년 전부터 이제 많이 효도를 해요. 효도를 하고 엄마 먼저 하고 하는데, 아직은 작은 애는 어리다 보니까 아직까지 어리광펴요. 엄마 엄마 하고 아직은 애기예요. 딴 거 다 보지 말고 네가 편한 여자를 택하라 그랬어요. 편한 여자. 다른 거 다 떠나 엄마는 다 반대 안 한다. 어떤 여자를 데리고 와도 엄마는 반대 안 하지 않는다. 하지만 네가 편하면 여자면 된다. 만났을 때 잔소리하고 되게 피곤하게 하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. 그랬을 때 제가 아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내가 어디나 딱 들어왔을 때 편하게 대해줄 수 있는 그런 여자면 된다고 생각해요. 건강이 우선이다. 다른 거 다 필요 없다. 건강만 지키고, 또 저기 뭐 건강 지키고 좀 예의 바르게만 살면 좋다. 요새는 너무 예의 없는 애들이 많아서 좀 그것만 바라면 됩니다. 작은 아이도 이번에 군대에서 6개월 만에 나왔어요. 부정맥으로 제대를 했어요. 부정맥. 그래서 제가 그게 항상 마음이 아파요. 부정맥이니까 너도 건강 챙겨라. 그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안 아파 본 집은 모를 거예요. 가장이 쓰러지면 그 집은 다 무너진다.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. 우리 큰아들은 엄마가 너한테 좀 야단친 것도 많이 있었고, 또 엄마가 전화를 일부러 번호를 바꿨고, 너는 지금도 엄마가 바꿨는지 알겠지만 엄마가 번호를 바꾼 게 아니라 네 아빠가 바꾼 거야. 그러니까 그거는 오해하지 말아줬으면 좋겠고, 엄마, 너희는 엄마가 공주가라고 저번에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공주가 아니야. 네 아빠가 어? 그렇게 너희들 앞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 눈에는 그렇게 비쳤을 수 있어. 그리고 상호야, 큰아들, 엄마가 진짜 미안한 게 한 가지가 있어. 엄마 때문에 너 아빠한테 심하게 매맞은 거, 그건 엄마가 두고두고 미안하다. 그거는 너도 알고 있지? 그 내용은 어떤 건지? 작은 아들, 네가 너무너무 엄마 속옷 입고 약을 올리고 깐죽대서 엄마가 너무너무 참지 못해서 쌀 씻다가 너한테 던진 거 정말 정말 미안하다. 너도 알지? 쌀 던지니까 아빠 들어오시겠네요. 너 도망가고. 엄마가 그땐 진짜 미안하고, 제발 좀, 응? 아주 성실하게 살아. 엄마는 그게 소원이고, 엄마도 너한테 야단치고, 등짝 때리고, 응? 또 엄마가 너한테 욕한 적 없어. 근데, 너는 자꾸 엄마가 이뻐서 새끼야 그랬는데 왜 나한테 새끼라고 욕한다고 엄마한테 막 뭐라 그러는데, 아니야 태강아, 엄마는 너가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고 좋아한단다. 알았지?